사실 고양이 집을 만들어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. 애완동물을 위한 집을 하나쯤 만들어주면 잘 사용할 것 같다. 고양이 집을 위한 골판지 가구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. 고양이도 취향이 있더라고요. 삼성전자 디자이너 손성도, 황수현, 윤대희입니다. 저희는 이제 원래 TV 디자이너들이에요. TV를 깊게 연구하다가 TV 패키지가 이게 다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만 연간 1,800만 톤이 땅속에 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이게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주의 깊게 보게 된 거죠. 버려지는 TV 패키지를 좀 재활용할 수 없을까? 라는 아이디어에서 막연히 시작을 했고요. 저희가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하거든요. 아,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? 단순히 무언가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게 업사이클링일까?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유용하게 쓰이냐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업사이클링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, 아, 재활용하는 디자인을 하자라기보다는 이 버려지는 패키지를 이용하자라는 목표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기존의 가치, 뭐 기능과 다르게 전혀 새로운 그런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또 가치를 주는 방법이거든요. 좀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.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어야 돼요. 어떤 용도의 가구여야 할까? 또 내구성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? 동시에 아름다움도 가져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. 그 TV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런 소쿠리 같은 걸 놓고 TV 콘솔, 거기에 이제 주변 기기들을 넣어놔요. 이제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수납함을 만들게 되었고요. 액티브한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, 아, 뭔가 물건을 가볍게 올려둘 만한 이쁜 걸 만들어보자 해서 뭐 선반을 만들고, 고양이들은 골판지 좋아하잖아. 이거 고양이 집 만들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의 고양이 집이 됐죠. 모티브는 따로 없고요. 초점 자체가 DIY로 시작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취향에 맞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어떤 분은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. 뭔가 받칠 수 있는 구조물 다리도 있고 뭐 흔들 다리 같은 것도 다 골판지로 만드셨어요.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단순히 외관에 시중된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사고 방식이 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긴 해요. 이미 일상생활 속에 너무 많이 녹아들어 있고 어느 하나 디자인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. 같은 제품 하나를 놓더라도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.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지?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해요. 교육을 통해서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깨우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은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이 디자인이 이래서 싫어, 이래서 좋아. 좀 능동적으로, 주체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취향이 생기지 않을까요?